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60대 이상의 세대지로 등록된 숫자가 이미 15만 세대를 넘어섰고 현재 50만 명인 85세 이상의 인구가 10년 뒤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사회적 재반 여건의 발달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성장이 점점 굳어지면서 소리 없이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온 것 중에 하나가 고령화 시대에 따른 세대 간의 격차 문제입니다. 젊은층과 일부 노인층의 세대 갈등은 그저 일부의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노인 공경보다는 노인 혐오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노인 비율의 증가는 심각할 정도로 빠르고 체감할 정도로도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치에 머무르는 문제가 아니라 직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가끔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가 노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공중 도덕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상식과 공중 도덕이 미덕인 우리나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노인 혐오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치로 인정받고 여생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백세를 맞이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엔 백세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노인을 공경해야 할 당연하고 마땅한 이유입니다.